예, 만나셔야 사실은 더 내려야 되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 뭐 명목 세율은 55%라서 세계 최고이지만 이게 상속세를 부과를 하면은 20%만 먼저 냅니다. 그리고 기업을 계속 유지를 해서 예를 들면 5년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나머지 80%는 면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세율은 20%에 55%, 즉 11%밖에 안 되는 거죠. 세율이 이렇게 돼서 그런 거지. 그게 뭐 일본 사람들이 문화가 좋아서 자기 기업 계속 유지하기 이런 것도 아닌 거죠. 지금 정부 여당안은 지금 5개 구간으로 돼 있는 세율을 4개로 줄이는 거죠. 그리고 최고 세율을 50에서 40으로 낮추는 거고, 1억부터 상속세 매기는 과표 1억부터를 2억부터로 올려버리잖아요. 예, 이게 이제 최고 세율을 낮춘다는 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가 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갖고 있다는 거에 하나의 증거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예, 실제로 중견기업연합회 같은 데서는 이것조차도 여전히 높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지금 요 세율 구간을 4단계로 낮추고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는 데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네, 그 최고 세율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이제 가지고 좀 있습니다. 현재 이제 명목 세율이 이제 50%가 최고 세율이 되는데요. 이제 그걸 단순히 애국하고 좀 비교를 좀 해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55% 우리보다 좀 높고요. 미국이 이제 40%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과표 구간이 온화 기준으로 해가지고 14억부터입니다. 우리는 14억이면 40%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별반 차이가 없다. 좀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고요. 예, 어떤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안 의원님은 좀 부정적인 효과를 예, 사실은 더 말씀하셨는데. 내려야 되는 겁니다. OECD 평균, OECD 국가 전체 평균의 상속세가 26% 정도 되고요. 그 14개 나라는 아예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는 나라를 빼고 나머지 그 포함해서 계산하면 이게 이제 13%, 14개국까지 0%니까 더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13%까지 내려가는 상황인데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국민들도 이제 글로벌 경제 아닙니까? 국제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상속세가 높으면 자꾸 빠져나갈 우려가 있고 최근에 한두달 전에 나온 통계도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이주를 하려고 한다. 그것도 고소득층에서 그런 보고서도 나와 있는 것이고요. 아까 우리 안 의원님께서 일본 얘기하셨는데 일본은 지금 뭐 명목 세율은 55%라서 세계 최고이지만 이게 상속세를 부과를 하면은 20%만 먼저 냅니다. 그리고 기업을 계속 유지를 해서 예를 들면 5년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나머지 80%는 면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세율은 20%에 55%, 즉 1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 최고 세율 60%를 맞아야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수 있고 그게 일본은 지금 3만 3천 개가 넘는 백년 기업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뭐 9개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독일하고 미국도 뭐 2만 개, 1만 개 이렇게 있는데 일본이 제일 많거든요. 세율이 이렇게 돼서 그런 거지. 그게 뭐 일본 사람들이 문화가 좋아서 자기 기업 계속 유지하기 이런 것도 아닌 거죠. 의원님 추가로 예, 예.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 나라에 따라서는 이게 상속세가 이제 없는 나라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단지 나름대로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도 그리고 독특한 이제 경제 사회적 구조랄까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전에 사망자께서 이제 활동하실 때 이제 소득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완벽한 과세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근로소득에 비해서 재산소득이죠. 이자, 배당, 임대소득 그리고 또 재산에 대한 양도 단계에서 있지 않습니까? 매겨지는 이런 자본 이득 과세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비과세 또 감면 폭이 좀 넓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누적된 어떻게 보면은 비과세 감면 부분을 비상속인이 사망하는 시점에 있어서 누적해서 정산한다라는 좀 그런 개념이 저희는 조금 있다 이런 측면도 좀 감안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